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봉사도 했고 또 신앙의 그 기간이 이렇게 길고 또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직분을 받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섬겨왔노라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경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어떤 이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가족, 그리고 함께 삶을 공유했던 가족들이 참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기간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신앙의 기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만 힘든 일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 물이 가득 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은혜,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창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경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배에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네.